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민수 대표님. 자, 이제 MWC 2023이 개막이 됩니다. 오늘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제 개막이 되는데 수혜주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네, 일단 통신 관련된 쪽으로 압축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MWC가 2023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하게 개최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런 쪽에서 주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5G 가속화라든가 실제감, 그리고 또 핀테크 오픈넷, 그리고 또 모든 것의 디지털화, 이렇게 다섯 가지로 주제를 잡고 있는데, 근데 잘 보게 되면 통신 쪽에 대한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. 5G나 오픈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5G 그리고 다가올 6G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펼쳐졌을 때 그에 따른 서포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 관련된 쪽에서 종목의 하나를 보게 되면 솔리드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 중계기 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스라고 하는데요. 이 다스가 일단 인터넷 회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두 번째 회선으로 선회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12% 성장을 하고 있고요. 특히 국내 통신사는 물론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 같은 북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앞으로 통신 사업자들 북미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오픈랜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쪽과 함께 같이 이 오픈랜 얼라이언스에 참여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올해는 작년 실적 선방했고 올해도 실적의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400억 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어떤 47%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동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눌림목에 거의 마무리 시점까지 들어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확인하고는 레벨업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목표가 7,500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5,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통신 관련주 중에서 솔리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반정민 사장님. 자,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 배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지난 20일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관련된 법안 국회 소위를 좀 통과를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AI 및 로봇 테마주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즉 정부 정책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보니 AI와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연이어 부각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러한 섹터들을 통해서 최근에 원격 진료나 자율주행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하나의 섹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정부의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챙겨봐야 될 게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도 챙겨봐야 되거든요. 레벨4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사실상 레벨3까지는 뭐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레벨4부터는 고도의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 번에 탁 부각돼서 나오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라도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계속 이슈가 나오는 상태처럼 자율주행 역시도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외에 그 로봇 수출 지원 확대 및 그 27년에 배송 상용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2026년에 로봇 배송 그리고 2027년에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 로봇 테마는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련된 종목으로는 로보티즈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. 로보티즈는 그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상 자율주행 로봇 배달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이 그 보도에 그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한다면 굉장히 그 로봇과 관련된 관절 역할을 하는 그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. 물류 유통 등의 다양한 수요차 로봇 활용에 대한 실증 추진을 통해서 상용화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최근에 이 기업이
외에 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여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학습 및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기업이 앞으로 물류나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적인 흐름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로봇 섹터와 비교해서는 다소 좀 느리게 갔던 흐름이 있었는데 금일자 굉장히 좀 수급 영향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뭐 미리 가져오기는 했지만 지금 매수를 현재 접근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. 그렇지만 현재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비중을 좀 약간 축소를 하면서 짧게 적게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. 목표가는 38,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41,000원까지는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. 손절가는 33,000원 부근대 손절을 좀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자율주행 로봇 배달과 관련해서 로보티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